급경사 내리막펫입니다. 이럴 때 다른 플레이어들이 조언을 하죠. 어우, 경사가 심하니까 조금만 덜 쳐. 그렇게 마음을 먹고 퍼스를 하면 어떻습니까? 애매할 때가 많죠. 퍼팅에서 조금만 덜, 조금만 더 같이 정확하지 않은 표현을 쓰는 것은 실수할 확률을 높여줍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정확한 숫자로 이걸 바꿔냅니다. 제가 세어봤더니 7발짝입니다. 그런데 경사가 아주 심해서 한 40% 정도 감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7발짝짜리 내리막 퍼시지만 4.2발짝짜리 퍼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퍼트를 하게 되겠습니다. 오르막 퍼실 때는 반대겠죠. 7발짝인데 한 40% 정도 경사가 쳤다라고 생각을 하면 2.8발짝을 더해서 10발짝 가까운 퍼스를 한다고 생각하고 치는 겁니다. 마음속으로 4.2발자국, 4.2발자국 이렇게 생각을 하고 퍼트를 하는 것입니다.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